네 매주 수요일 아침 저희 박정희 아스파스에 빛내주는 분입니다 조국혁신당의 신장식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신장식입니다 네. 신박한 커플의 <laughs> 신장식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네. 어제 이제 국회 본회의 상을 좀 들어야 될것 같은데 네. 제가 좀 전에 김병주 의원과는 통화했습니다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 지켜보는 입장에서 어땠는지 제 3자 입장에서 아, 어떻게습니까 어땠냐면 네 일단 주호영 아. 부의장 굉장히 정말 영민하신 분이구나. 음... 길목을 딱 지키고 있다가 기회는 찬스다. 정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사과하세요. 뭐 이럴 수도 있고 자 조용히 해주세요. 이럴 수도 네, 있어요. 네, 네. 정회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네. 정해하는 모습 보고. 예. 네, 정회하는 순간, 어, 네. 이거 뭐지? 아, 어...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아, 예. 작정을 아... 하고 있었구나. 올해 어제, 예. 어쨌든. 그 필리버스터 그쪽이 준비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도 다 공유가 됐어요. 이게다 예, 돌았잖아요. 예, 예.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그 예비적인 것이었고 음. 주요하게는 목을 지키고 있다가 파행을 시켜서 어 정회를 유도하고 복귀하지 않음으로써 산회가 돼요. 어, 어 산회. 12시간 넘으면 자동 산회거든요. 네. 어, 그런 전술을 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근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예. 잠시 사회권을 넘겨받은 주호영 부의장이 음. 기가 막히게 목을 지켰다라는 크흐, 생각이 들어요. 그렇네요. 예. 사회권의 힘. 어, 그리고, 네. 어, 김병주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복귀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어, 잠시 전에 원래 예정돼 있던 국방이 파행시킨 네. 것으로 보여요. 김병주 의원이 또 국병이 않았어요. 들어가시니까. 간사. 예, 네, 간사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못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야, 보세요. 좀 나눠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음. 자, 정신 나간 거 아니냐. 그런 발언을 했어요. 네. 기분 나쁠 수 있죠. 전 음. 기분 나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듣는 사람 입장 기분 나. 듣는 사람 입장에 예, 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표현의 문제죠. 네. 그런데 한미일 동맹이라고 분명히 논평을 했잖아요. 그럼요. 이것은 한국 외교 안보 노선에 대한민국 외교 안보 노선에 심각한 음. 방향 전환. 그렇죠. 그다음에 국민들의 의구심을 확인시켜 주는 부지부 식간에 나온 음.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언제 한미동맹은 이야기하, 이야기하고 이미 그게 동맹으로 굳건하게 네, 되어 있지만 예. 체결돼 있지만 한일동맹 용납할 수 있습니까 한일동맹이 아유. 되면 언제든지 대한민국에서 유사시에 네. 일본군 일본 자위대가 대한민국 땅에 영토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고 일본이 분쟁을 일으키면 일본 영토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한국군도 일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용납할 수 있습니까 그걸 누가 용납하죠. 표현상의 문제와 즉 김병주 의원의 발언 표현상의 문제인 발언과 음. 어, 외교적 일탈입니다. 국가안보상에서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라고 네. 하는 취지잖아요. 그런 거를 용인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정상적으로 어, 국회의원이 쓸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럼 표현상의 문제와 한미일동맹이라고 하는 음. 내용상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고 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달수 없는 겁니다. 아. 근데 그걸 문제 삼아서, 그걸 문제 삼아서 국회를 고의적으로 파행시키고 있는 거죠. 이거는 네. 의도된 파행, 의도된 강짜다. 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어 그 잡혀 있습니다.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예,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네. 이때까지도 또 복귀하지 않는다면 아니, 어.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 하는데 김병주 의원 음, 그 어제 정치개 교통일 관련된 걸 가지고 어 문제 삼는 거는 이거는 결과적으로 최병 특검 하기 싫다 라는 음. 얘기고 덧붙여서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아 네. 24시간 필리버스터도 <laughs> 하기 싫다. 힘들다. 됐다 이런 얘기 아닌가? <laughs> 그러게요 필리버스터 어제 할 걸로 알려줬었는데 안 하고 하루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네. 이 와중에 네. 가장 큰 피해자는 누가 받으셨느냐? 아, 김준영 의원입니다. 아, 김준영 의원이 국가 지리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고심했어요. 음. 지난 한뭐 일주일 넘는 기간 동안 네. 어느 분이 정치외교 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는 게 좋겠냐. 음. 그래서 고르고 골라서 네. 본인의 원두 있었고 해서 김준영 딱한 명이에요. 대정부 질문 아, 3일간 이어지지만 우리는 한명 밖에 못해요. 야, 근데. 열 명, 열 명, 열한 아... 명인데 네. 1 0 명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에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 중에 딱한 명이야. 그래서 김준영이 의원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갖고 3, 4일을 막 밤새 가면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렇군요. 근데 없어졌어. 휘발, 증발, 순삭. 아, 순삭이 아니고 그냥, 그냥 삭제. 예. 아, 네. 시간 지나서 그냥. 네. 사라져버렸습 사라져버렸어. 네. 어제 다섯 명 했거든요. 네 명, 다섯 명. 김병주의원이 다섯 번째인가 이런데, 11번까지 있거든요. 그 뒤에 네. 6번부터 11번. 근데 다른 분들은 많이 해보셨잖아. 우리 처음이라고. 가서 조국혁신당만의 품격 있고, 네. 순도 높은 음. 대정부 질문을 할 기회를 <laughs> 김준영 의원 진짜 의원실. 아, 네. 예, 안타깝습니다. 아, 그렇네요. 그 생각 은못 했네요. 그 뒤에 남아 있던 분들, 생각 조국혁신당의 생각 을못 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이제 본회의장 할 것도 있다고 하셨어요, 아, 사실은. 그래요? 예. 제가 한번 인터뷰 좀 해야 되 돼요. 예. <laughs> 준비하신 것좀 풀어 달라고. 음. 아니, 이제 본회의장 안에서 이렇게 고성이 오가고 이렇게 여야가 맞붙는 모습은 처음 보신 거잖아요. 뭐 TV에서만 봤어요. TV에서 만 보다가 음. 안에 들어와서 처음 보신 건데. 음. 여러 가지 소회나 뭐 소감? 음. 국민의 약문서 의원 보고. 목소리 진짜 크더라. <laughs> 그리고 <laughs> 예. 저도 어. 이렇게 한말한 한, 한 소리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저는 어디 어느 국면에서 그랬냐면 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예. 나와가지고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 어. 위헌이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막 했어요. 음. 그냥 막 법률가 출신이잖아. 그렇죠.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으로 예. 이전에 야당 추천. 야당 또는 대법원장 심지어는 대법원장 추천도 음. 그 헌재에서 그, 그 저기 뭐야 국민의힘 쪽에서 위원 신청을 한 적이 있어요. 어. MB 그 아, 사저 그 사저 그 사저 특검 어, 예. 있었잖아요. MB 사저 특검이 대법원장 추천이었거든요. 그다음에 드루킹 특검이 야당 포함 야당 네. 그 그러니까 여당 제외한 쪽이 음, 음, 특검하게 돼 있었고 특검 추천하게 돼 있고 박근혜 최선실 특검은 민주당 국민의당 이렇게 딱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네. 거기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했느냐 아니에요. 음, 음. 이 사건의 특수성 즉 대통령을 직접 수사해야 된다는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전현직 네, 네. 대통령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음. 입법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돼야 된다는 점을 들어서 네. 헌재에서 합헌 결정을 했어요 이미 음, 음. 이미 한 합헌 결정문들이 있어요 음. 근데 그거 안 보고 왔다는 거예요 또 보고 와서 저렇게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네. 법률가로서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가 아니라 법률가로서 음. 정말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박성재 아, 법무부 장관 아 거기서 저도 박성재 법무부 장관님. 저절로, 나오게 되는 아, 저절로 네. 나와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님. 음. 헌재 결정문 안 읽어보고, 안 읽어보고 국회에 나오신 겁니까? 라고 저도 소리를 지르게 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아. 헌재 결정문 안 읽어보셨어요? 네. 그게 위헌이라고요? 헌법재판소 무시합니까? 아. 라는 이야기가 저절로 나왔다. 아. 굉장히 야. <laughs> 차분하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laughs> 밖에서 볼 때는 아왜 이렇게 소리 질러? 뭐 이렇게 되다가 안에 들어가서 안에 <laughs> 들어가서 그런 얘기를 직접 들은 들이... <laughs> 을 아니 너무 뻔뻔하게 아. 죄송합니다. 이거 갖고 또뭐 아, 예. <laughs> 너무 <웃음> 뻔뻔하게 <웃음> 위헌 얘기를 아. 막 하는 거야. 야당 추천 특검은 위헌이고 예. 뭐 대통령의 아. 공직 임명권을 부인하는 거고 어쩌고 저쩌고 막 <laughs>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아니거든요. 네. 하. 현재 결정문이 있어요. 그렇네요. 그, 그거를 얘기를 해 주고 지적을 하는 상황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소리 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네. 아. 아니, 이거는 지적을 하려고 한다기보다도 네. 우르에서 이제 앞서에서 이제 선배 동료 네. 의원님들께서 그렇게 또 양문석 의원의 샤우팅까지 <laughs> 양문석 의원님은 <laughs> 우사, 우, 우원식, 원내대표, 아, 우원식 의장님한테도 <laughs> 양문석 의원님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어, 정말 목소리, 크더라, <laughs> 목소리 <laughs> 크더라고요. <어디, 웃음> 타고 뭐 들어오는 목소리 그 정도면 네, 어. 그러다 보니까 저도 뭐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네. 정말 근데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 얘기하는 데는 음... 막 위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법무부 장관이 네. 헌재 결정문 안 읽어본 아. 무지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읽고도 잘하는 거잖아요.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냥 쌩까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국민을 호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는데 네. 국민의 의원들은 보니까 권성동 의원 강순규 네. 의원 등등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과 친하거나 아니면 대통령실에 있었던 분들이 정말 또 열심히 음. 김병주 의원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네막 달려가시더라고 와... 뭐~ 18... (18대1로) 싸우는 뭐~ 그런 느낌도 들고 <laughs> 벌떡 일어나가지고 아... 뭐 이걸 보면서 많은 분들 보면서 아, 봐, 이렇게 봐. 이렇게 할 수가 있나? 저 영상을 보면 저희 제 오마이티비 생중계가됐던 영상인데요. 건성동 의원 강순교 의원 표정 한번 보십시오. 음. 뒤에 임종덕 의원이죠? 네. 네. 뭐 보니까 임종덕 의원은 저기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음. 최혜병 특검 그 하면 네. 수사 대상이에요. 최혜병 특검 수사 대상. 옆에 박성준, 네. 정진욱 김뭐 민주당 의원들도 대기, 조금씩 나와 있는데 도움 예. 해드려야 되니까 하...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자뭐 이렇게 해서 국회가 파행이 아, 저다 됐습니다. 저다 <laughs> 이제 빌미를 잡는 겁니다. 아 네. 그렇게 해서 파행의 빌미를 파행의 잡는 거예요. 빌미를... 의도된 파행, 네. 의도된 강짜. 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영상 이제 화면 통해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요. 추경원의 대표가 걸어 나오면서 의장석을 향해서 주호영 부의장 향해서 이렇게. 손 음. 표시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전 그거 못봤네 그거 보셨어요? 네, 그 영상이 저게 남아 있습니다. 아, 그 정혜에 달라. 아이고, 조정훈 <laughs> 의원. 어, 열심히 아, 노력하시네. 이기도 새롭죠. 이렇게 화면 보시가 또 아, 그러니까. 새롭죠. 거기서 막 엉켜 있는 네, 거 보다가 네. 이거 이제 그 매크로 하게 보다가 이거 마이크로 하게 보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재밌네. 어우, 박덕흠 의원. 뒤에 강성균도 함께 계시네. 박덕흠. 예. 네. 아, 이게 강성균 네. 의원이죠? 예, 네. 시민사회 수석 네. 출신이죠. 예, 네. 강승규 의원. 아뭐 사과하라고 계속 뭐 욕을 네. 하고 있는 모습. 네, 네, 네. 자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 이, 이뭐 항의하는 모습 보다 보면 네. 국회 운영이가 또또 올라요. 아 운영이. 아예 의원. 이에는또 이제 삼총사. 예. 네. 여걸쓰리가 있습니다. 여걸쓰리. 이미자 의원, 김정재 의원, 배현진 의원. <laughs> 거기에 플러스 <laughs> 원에서 강민구 의원까지. 아주 뭐 아, 목소리 어, 세게 하던데 진짜 보고 뭐좀 까불어 시요 근데 세게한 네, 포인트가 네. 있어요. 그때. 예 말하자면 예. 국회에 나와서 위증한 아, 얘기 나왔을 때 영상을 트니까 예, 예. 그 영상 가, 바,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 실은 <laughs> 영상 내용이 뭐냐면 예? 조태용 당시 안보실장 네. 조태용 안보실장이 음. 보고한 적 없고 경로한 적 없다 네. 대통령 그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 어. 국, 안보실 국방비서관 이 양반이 김기현 어, 사령관과 통화한 어, 적 없냐 네. 네 통화한 적 없다 국가안보실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막 거의 썩내 듯이 얘기를 했어요. <laughs> 그랬는데 네. 임기훈 이 당시 네. 비서가 임기훈 비서가 음. 어 김계환 사령관과 7월 31일 두 네. 차례 통화했다는 사실이 박정훈 대량 재판에서 증거로 제출됐어요. 아. 통신 기록이. 그러니까요. 통신 기록이 빼박. 빼박으로 나왔어요. 네. 빼박으로. 그래서 거짓말 한거 아니냐. 음. 그런데 임기훈 별 하나 더 달고 삼성장관으로 국방대학교 총장으로 갔어요. 영전했죠. 영전했어요. 네. 그다음에 조태용 당시 그 비서실장이죠. 음. 아, 아 안보실장인가? 조태용 헷갈리네. 안보 지금 네, 지금 안, 이제 예, 조태용 안보실장 국정원장 지금 국정원장이잖아요. 네, 조태용 안보실장 보고한 적 없고 경로한 적 없다 이렇게 와서 국회에서 증언했거든요. 네. 근데그 이후에 수많은 대통령실 관계자 심지어는 고위 관계자 음. 수석 이상이라는 거잖아요. 고위 네. 관계자가 보통 수석 이상인 사람이 경향일보, 경향신문 등에서 음. 대통령이 두 차례 야단을 쳤다. <laughs> 보고 받고 야단 야단을 쳤다. 쳤다. 아, 이렇게 얘기 나왔어요. 야단친 거랑 경노한 거랑 도대체 뭡니까? <laughs> 네? 여튼 네. 그 얘기 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물어야 그렇죠? 물어본 거죠. 근데 됐죠.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 그때부터 갑자기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네, 이, 그 네. 사람 그 양반들이 얘기를 듣는 거는. 음성이 나온 영상 틀면 안 된다라는 거였어요. 맞아요, 그죠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네. 예외 조항, 음성 나오는 영상 틀수 없게 되 있습니다. 음. 예외 조항으로 제그뭐 MBC, KBS 등등등 종합편성 채널 등등등의 뉴스는 상관 없다라고 되어 네. 있어요. 그다음에 집회 시위했을 때 그냥 소음처럼 음. 들리는 집회 시 군중의 음요. 소리 네. 이런 거 상관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네. 그 조항을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아. 관례상 양당 간사간에 합의하고 틀었다라고 예. 나중에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면 영상 틀자마자 했어야지. 아. 영상 앞부분 봤어요. 같이 같이 보다가 예. 임기훈이 거짓말하는 게 나오니까 그때부터 아. 떠들기 시작했어요. 포인트가 있고 그러니까 제가 네. 임기훈의 거짓말이 드러나니까 두려우십니까? 음, 라는 얘기를 말을. 했던 예. 게 앞에 조태용 씨, 조태용. 발언 네. 나왔고요. 네. 임기훈 발언도 나왔어요. 음. 그 다음에 이어진 영상이 실은 임기훈이 거짓말했다 라고 하는 리포트까지 거기 다 편집해서 아. 붙여놓은 거였거든요. 그 시점부터 국회의를 방해를 음.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임기훈이 거짓말이 예. 드러나니까 두려우십니까? 아.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말 그 포인트네요. 딱 어떻게 보면 최혜병 특검의 필요성, 최혜병 음. 특검을 통해서 진상 규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나게 되니까, 또 이게 대통령과 연관돼 있다 보니까. 아 그렇죠. 다 대통령실 사람들이잖아. 수,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그래서 제가 예. 조태웅은 국정원장으로 영전했죠. 둘다 영전했어요. 음. 영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네. 아니 대통령의 국정철학 여기 인사철학은 이렇게 거짓말한 사람들 영전시키는 거냐? 그러니까 정진석 예.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자의 인사철학에 대해서 인사정책에 대해서 저는 말씀드릴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자 이게 운영이도 그렇고 본회의도 그렇고 최혜병 음. 특검 처리가 되고 진상이 좀 규명되는 과정이 있어서 국민의힘의 저항 또 이런 말 방탄 이게 거세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그 저는 예. 이렇게 해서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계속 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는데요. 음. 왜냐하면 어제의 태도로 봤을 때 네. 본인들의 항의, 용산을 향한 어필은 다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아. 있다. 왜냐하면 24시간 필리버스터 하는 게요 쉬운 네.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그리고 이 사안에 있어서 돼요. 이 사안에 있어서 어떤 논리로 얘기를 할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 뭐 그, 안 그래져요? 위헌이다라는 얘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할 텐데 네. 혼자 결정문 보고 오시라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아니면 이제 책 읽겠죠. 책읽을 거예요. <laughs> 자, 근데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추경호 네. 국민의 원내 대표가 이 체해병 특검법 본회의 상정 강행시 필리버스터겠다. 하다시한대요 아, 아이 네. 뭐 하시라고 그러세요. 음.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자충수입니다. 자충수다. 네. 왜 그렇습니까? 자충시, 자충수인 것이 네. 무슨 논리로 국민들 음. 앞에 스물네 시간 동안 체해병 필리버스터 이야기, 체병 특검법 반대 논리를 펼칠 거냐. 그리고 누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가? 음. 다 국민들이 이제 기억하게 될 거거든요. 네. 예. 그거는 정치인으로서 자해에 가까워요. 아. 국민들의 60, 70%가 찬성하는 체병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이런 사태를 벌이면서 이렇게 음. 어제, 엊그제 운영위원회에서 아니, 보고도 없었고, 네. 경로도 없었다라는 1년 전 태도로 아. 완전히 돌아간 거거든요. 그렇네요. 총선에서 민심 그다 네. 다 무시하겠다. 음. 완전히 거꾸로 돌아간 거예요. 지금까지 사실관계가 쭉 드러났는데 네. 원위치 한 겁니다. 1년 전 태도로 아. 보고도 없었고 경로도 없었다. 따라서 개입도 없었다. 네. 이 사건의 본질은 박정은의 항명이다. 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로 돌아간 거예요. 1년 전으로 네. 1년 전으로 돌아갔는데 저는 정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좀 호소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임기는 3년이지만은요 국민의힘은 그 3년 뒤에도 네. 정치를 하고 있어야 돼요. 거기에 그치. 있는 의원님들도 네. 여기서 흑역사를 박제시키고 인증하고 음. 박제시켜 놓는 거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앞으로 3년 네. 뒤에도 정치하셔야 될 분들에게 아. 그게 도움이 되는 건지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네요. 전당대 슬로건 보니까 국민의힘이 슬로건이 넥스트 보수의 진보 이렇게 돼있던데. 넥스트 누구 넥스트? <laughs> 윤석열 넥스트 아니야? <laughs> 그렇게 얘기하는 것같 진짜 그렇네. 네, 그러면은 넥스트를 생각을 하셔야죠. 생각을 해라. 생각을 하셔라. 그래요. 필리버스터가 정말 있을는 모르겠습니다. 또 이렇게 파행되는 또 뭔가 단추가 나와서 또 이렇게 자정 또그러서 산에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보고요. 또 하나 의원님께 음.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바로 김홍일 음. 전 방통위원장의 자진 사태예요. 음, 음. 뭐 예상했던 대로 됐다라고도 볼 수가. 예상했던 대로. 된 네. 거죠? 그 김홍일 방통위원장 근데 굉장히 그뭐 과정은 뭐 이미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네. 월요일 날 한다고 했다 금요일로 땡겨서 회의하고 그래서 어 장학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m b 씨, KBS, 예. EBS 장학 계획을 의결했고 런한 거예요. 런 예? 네. 도주 대사에 이어서 네. 도주 위원장, 런종섭, 런, 런 홍일, 런홍일, 런홍일, 런동관 있었죠. 런동관까지. 예. 그러고 나서 이번에 이제 이그 거론되는 사람이 이진숙. 전 이준수, MBC 대전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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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사장. 그런 데 네. 음, 음. 아, 그럼 이라크 언어 현장에서 이진숙이었습니다.라고 할 때는 정말 멋졌거든요. 아, 그때 인기 또 많았죠. 예, 예, 예. 예. 해외 그 분쟁 지역 전문 기자 역할을 하다가 네. 분쟁만 일으키는 기자가 되버린. <laughs> 네. 예, 분쟁만 <laughs> 그렇겠네, 일으키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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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와서. 분쟁 지역에 가는 게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됐잖아요. 아. 또 이제 분쟁을 일으켜 보겠다는 건데 저는 네. 기본적으로 김홍일 방통위장전 방통위원장이 지난 금요일 날 의결한. 그 이사 선임 계획이 무효라고 봅니다 불법이고요 불법. 왜냐하면 예. 탄핵 사유가 이상인 김홍이 둘이 앉아서 망치 두드리지 마라 그것 자체가 불법이다 음.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네. 거잖아요 근데 또 둘이 두드리고 런한 거예요 아... 법원의 판단이 이렇게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두 사람이 쿵짝 뚫렸잖아 가지고 의결했다. 예. 네. 음. 그러면 방문진으로서는그 의결 자체를 네. 그 무효 내지는 효력 정지 아... 가처분을 낼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네. 내고 싶지만 당사자성 네. 이게 그그 그 당사자성이 인정이 안돼 가지고. 음. 안될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제 박문진이나 MBC가, 음. 어, 이거 그 효력정지, 네. 이사선임 계획에 대해서 효력정지 가처분 해야 되고. 그렇네요. 그 다음에 당일날 판단 갔던 ]군요. 분들이, 당일날 갔던 네. 분들, 그 즉시 공수처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네. 예. 네. 방통위 공수처 전부 다 과천에 있거든요. <laughs> 공수처에 바로 고소고발했어요. 직권남용으로. 아 예. 네, 그래서. 또 하나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 방통위 직원들께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가는 데마다 공무원분들한테 꼭 말씀드려요. 음. 공범이 되지 말고 피해자가 네. 되시라. 이거를 그 의견 불법적이고 네. 효력정지의 가능성도 매우 높은 이거를 음. 그대로 집행해 나가잖아요. 공범이 되시는 겁니다. 아하. 또는 집행을 하시더라도요. 네. 나는 집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음. 분명히 하고 확실 히 남겨놔야 남겨 두셔야 거... 됩니다. 이거는 위법의 소지가 있으니까 네. 우리가 새로운 방통위원장 오실 때까지 음... 홀딩 해야 됩니다라고 네. 의견서 내시고요. 그리고 자... 어 그래도 해. 예. 너 이대로 안 하면 불이익 줄 거야. 네. 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거 기록으로 남겨 두시고 가능하면 녹음해 두세요. 그래야 이거를 실무적으로 집행하는 분들이 보호 받으실 수 있어요 안타까워서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게요 오늘 또 국민의원들 향에서도 그렇고 이 방통이 직원들 향에서도 어, 100만 돌파 100만 네, 명 말씀 주셨는데요 말씀드린 순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야, 100만 1번. 이 신장식 의원과 방송 중에 또 100만을 예, 100만 돌파했다. 그 의미가 있네요, 더. <laughs> 박정희핫스팟에서 <laughs> 100만 돌파를 보셨습니다. 네, 보시 봤습니다. 네. 우리가 직접 한가 한 아니지만 한 봤습니다. 현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돌파하는 순간을. 예. 자, 다른 방송 가셔도 오마이TV에서 음. 돌파 순간 봤다. 신박한 커플이 보는 가운데 커플 방송에서 봤다. 어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자, 이, 이 의미. 근데 지금 국민의 힘이나 대통령실 쪽좀이 의미를 좀 축소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른바 뭐 그런 논리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세력들이 뭉쳐서 이렇게 100만 명을 만들고 있다 이거 의미를 축소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laughs> 그 세력들이 네.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laughs> 예. 어, 서로 의사연락도 하지 않으면서 음. 그거는 세력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요 세력은 네. 의사연락을 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아. 구체적인 같은 목적을 가지고 움직일 때 세력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저런 건 민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러네.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지 저걸 무슨 세력들이 뭉쳐서 뭘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음. 그러니까 이분들이 지금 대, 그 총선 민심 따위 네. 다, 다 걷어차고 1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아. 1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1년 전. 자, 그래서 오늘 예. 그 최혜병 특검 관련, 사실 최혜병 특검 거부하면 윤석열 특검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저희들이 계속 말씀드려안 네. 법안, 법안 다 만들어놨거든요. 딱 오. 손에 쥐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요. 거부권 행사하고 예. 재의결에서그또 방탄하면 음. 윤석열 특검으로 낼 거다. 어. 수사 대상과 수사 예. 방식을 확, 훨씬 더 강화된 윤석열 특검법 낼 거다라고 음. 예고하고 있습니다. 네. 심지어는 그래, 그래서 이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조국 대표가 어 전국을 어쨌든 체 채병 특검은 7월 19일 전에 저는 무조건 통과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일주기가 되기 전에. 네. 그래서 제안을 하나 했어요. 음. 지금 현재 현행 체 채병 특검법에는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 네. 다수당 음.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잖아요. 조국 우리 추천권 포기하겠습니다. 변협이 추천을 하게 하든 대법원이 추천을 하게 하든 한 명은 민주당이 추천을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의 추천권 예. 포기할 테니까 예, 논의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 거부권 행사하지 마라. 또는 네. 적어도 우리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고 다른 쪽에서 추천하게 할 테니까 아. 예, 민주당 추천권은 민주당이 결정할 몫이지만 네. 조국혁신당 추천권은 다른 비교섭 단체한테 연계, 넘길 수도 있고요. 개혁신당이 뭐 이런저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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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고 있으니까. 야당. 그럼 개혁신당이 해봐라. 또는 진보당이 어. 해봐라. 난 이럴 수 있다고 봐요. 야, 야 이, 거는 그만큼 최혜병 네. 특검이 지금 절실하다. 절실합니다. 예. 이래서는 안 돼요. 어른들의 도리도 아니고요. 네. 국, 국회의원들의 음음. 도리도 아니고요. 이거는 정말 말로 할수 없는 이 참절한 심정이거든요. 네. 어, 하... 어쨌든 최혜병 특검 전 7월 19일 이전에. 네. 가결시키고. 효력을 발생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조국 대표가 전격적으로 우리는 추천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다. 네. 예, 우리는 아하. 양보할 수 있다. 그건 절박한 마음으로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또 이제 상황이 달라졌고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게 대법원장이 뭐 추천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했어요. 물론 대법원장이 뭐네 명이나 이렇게 추천해서 야당이나 또 여기서 뭐 하는 뭐 그런 절차를 얘기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지금 이 정도 조국혁신당이 이렇게 가지고 있던 그 이제 내려놓는 추천권, 추천권 네. 내려놓는 상황이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도 이 정도 되면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 음. 이런 여론이 더 크게 일어날 수가 있겠네요. 받아야 되는데 네. 음, 받을 수 있을지 아... 쫄보 <웃음> 쫄 <웃음> 쫄. <웃음> 근데 <웃음> 예. 역사적으로 보자면은요 예. 앞에 변협 추천이나 대법원 대법원장 예. 추천 그이 특검은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요. 다 실패했어요. 야당이 추천했을 때. BBK 특검도 있었죠. 네. 그 대법원장 추천했던 거거든요. 실패했어요. 그런데 사저부터 시작. 음. 그러다 보니까 사저 내곡동 사저 특검부터는 전부 다 야당 음. 쪽이 추천하게 하는 거예요. 야당 쪽이. 그 실패하는 드루킹... 걸다 봤으니까. 네, 드루킹 특검 같은 예.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변협에서 4명 추천을 하면 네. 그중에서 야당이 음. 2명을. 2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해놨어요. 네. 소위 국민의힘에서는 좀 억지 특검이었고 그그 그 과정에서 노해찬 대표님이 어저그 우리 곁을 떠나게 한 특검이었지만 야당 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야당 추천했을 때 특검이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할 때는 특검이 제대로 작동했다는 게 역사적 경험이에요. 음. 그런 교훈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하. 참,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당연히 야당에 추천하는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또뭐 만약 뭐 대법원이나 또는 변협이 관여를 해야 된다면 네. 풀을 만들고 그 음. 풀에서 쇼틀리스트를 두 명으로 추리는 것은 야당들이 네. 하는 방법. 또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대법원장 추천해야 됩니다. 뭐, 음. 또, 뭐, 야당이 추천하면 안 됩니다. 계속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구체적으로 안을 내지도 않아. 그래서 음. 자꾸 제가 한동훈 씨를 먹튀라고 하는 겁니다. 아. 언론 앞에서 그냥 뭐, 아, 나는 좀 달라요. 막 셀럽 놀이하고 셀카 찍고 사진 찍고. 그러고 나서는 먹튀야. 뭐, 아무것도 음. 안 해. 아니, 몽, 그, 목령껏필때 김포가 서울 된데며 그렇지. 그렇지. 먹튀예요 그것도 전형적인 먹튀. 어우르네요. 아~ 자 이~ 이~ 먹튀하고 있는 한동은 뭐~ 위원장이 대표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부분을 확실히 짚어야 되는 것이고요 어제 또 검사 탄핵 소추안 이게 네네. 지금 법사위로 이제 회부가 됐죠 예 법사위 가서 네. 그~ 증거 정, 조사도 하고 예, 뭐~ 그렇게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조사를 음. 하겠죠 청문회 할 겁니다 아마 청문회, 청문회. 네. 근데 근데 어제 검찰총장이 삼십육 분이나 기자회견하면서 뭐~ 이, 이거 검찰의 수사권은 아예 이제 민주당이 뺏어간 것처럼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고요. 네. 그럼 징계를 하라고, 징계 안 하고, 음. 징계 안 하고 끝까지 감싸고 돌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검찰은 무슨 뭐 무슨 뭐뭐 네. 뭐, 뭐 다이아몬드 방탄 입고 있습니까? <laughs> 모든 공무원들이 징계 받는데 네. 징계를 하라고요. 징계를 음. 해. 음.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 징계하지 않고 워낙 수사권 독립,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고 네. 힘이 세니까. 특별히 탄핵 절차를 입법부에다가 준거 아닙니까? 음. 그만큼 그런데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세요. 그 어미준 네. 어디 지청장이던데 지금은 음. 일부러 원래 어미준을 그이저 데리고 들어 데리고 있었잖아요. 네. 하, 그 검찰총장이 음. 주, 대검의 무슨 무슨 부장이었나 네. 그랬는데 네. 어미준이 어떤 어제 탄핵발이 된 어미준 검사가 어떤 사람이냐 한명숙 총리 전 총리 네. 그 재소자들 데리고 나와가지고 집체 교육 시켰다고 했을 때, 네. 예 그때 현장 집행 책임자예요. 음. 어미준이 바깥에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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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음. 현장 집행 책임자라고 지목된 분들이에요 재소자들한테 그때 재소 제가 그 사건을 직접 대리를 했기 네. 때문에 하는 상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지목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네. 왜 징계 안 합니까? 징계시효 지났다고 징계 안 했어요. 그때 아하. 저희들이 진정하고 음. 뭐 이렇게 저렇게 그때는 공수처가 없었으니까 네. 제가 변호인으로서 그런 일을 했는데 징계시효 도과시켜서 징계 안 했어요. 김영철, 소위 김스타 아닙니까? 네. 장시호씨 씨. 관련해서 네. 그왜 징계 안 합니까? 왜 조사도 안 합니까? 그렇네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네. 징계 안 하고 감싸고 돌고 그리고 소위 그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해서 음. 어, 야당 대표들, 야당 전치인, 정치인들 탈탈 터는데 음. 수사권 기소권 남용했잖아요. 그럼 책임을 져야죠 대한민국의 특권계급이 있습니까? 대한민국 검사는 징계받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다. 대한민국 검사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여 야당 대표를 탄압하는 것을 그그 어, 그 업무로 한다. 음. 모든 검사가 그런 건 아니고 친윤 검사들은 그래도 된다. 뭐 이런 특권 계급을 만드는 법조문이라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방방 뜨고 네. 그럴 기세, 기, 그럴 기세면 이원석 총장 대통령한테 대드세요. 인사권 하나도 행사 못하고 네. 자기 주변에 김건희 소환 조사 필요하다라고 하는 한마디 MBC 쪽이랑 MBC 쪽에 흘렸다가 손발 수족 다 끊어지고 혼자 고립무원으로 <laughs> 네. 총장실에서 밥은 누구랑 먹는지 모르겠어. 아. 그런 그런 상태에 처해져 있으면 음.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 한대면서요 네. 어? 죽다만 야당 지도자를 향해서 죽다 죽이려고 음. 죽이려고 해도 되살아난 야당 지도자나 야당을 향해서 목소리 높이지 말고요. 네. 자기 손발 닦는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뼈 있는 한 마디 하세요. 그러고 나면 내가 받아줄게. <laughs> 그리고 어제 이원수 총장의 기자회견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아, 검찰 개혁의 또 칼날이 어제 정말 날이 확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음. 검찰을 또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검찰을 지키는 게 아니라 검찰을 점점 더 망하게 하는 길로 음. 가는 겁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국민들이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이세 사람은요 어, 검찰사에 네. 길이 남을 겁니다. 이 세수로 인하여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네 어 친윤 친한 음. 검사들로 인하여 검찰은 마침내 수사권을 아. 어 박탈당했다. 그런데요.라고 역사에 남을 겁니다. 아 검찰 어. 우리가 역사책 봤을 때 검찰 어 수사권 있었는데 어떻게 됐지 찾아보면 아 이때 윤석열 때 이렇게 매우 늦었으나 본래 네. 어,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게 됐던 건 잠정적 조치였어요. 음. 왜냐하면 당시 친일 경찰들에게 수사권을 전부 주는 게 불안하다. 해방 당시에 당시에는 친일 경찰이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때 일본 순사, 일본 순사, 일본 순사 밑에 있는 꼬붕 한국 조선 경찰 네. 이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친일 경찰에게 수사권을 모두 주는 것이 불안하니 수사권을 음. 좀 나누자 경찰의 힘을 빼기 위해 이것은 잠정적인 조치고 경찰이 정상화되면 친일 네. 친일 친파 청산을 하고 나면 검찰 검찰의 수사권은 경찰로 간다라고 음. 하는 게 형법 형사소송법 만들 때 회의록에 보면 나와요 아. 회의록에 나와요 회의록에 중요한 부분이네 예 네. 그런데 그게 70년을 넘게 간 아.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 검찰의 이 업무도 아니었고 원래 검찰을 만들 때 이거 하라고 만든 것도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음. 그거 알아야 되는데 마치 이 권력을 하늘에서 자기들이 천부 천부권 권력인 것처럼 천부 수사권인가요? 네, 천부 수사권처럼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입법 음. 입법부가 어, 수사권의 향배는 어, 네. 헌재에서 반복적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권의 수사권을 어느 기관에 둘까는 입법부의 판단이다. 아. 입법부의 재량 업무 범위 안에 있다. 재량 네. 범위 안에 있다라고 헌재에서는 수 차례 음. 판결했어요. 그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국회가 할수 있는 해야 할일 이런 것들을 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 검사 탄핵 어떻게 해? 어왜 국회가 이럴 수가 있는 거야? 뭐 신성불가침이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정도니까. 그런데 22대 국회는 21대까지 쭉 왔던 국회와 다를 것이다. 네? 국회가 할 일을 하고 법대로 한다. 해야 할일을꼭 한다. 그럼요. 이렇게 정리해 를 보고요. 뭐 11시에 기자회견 하실 고데 어, 예, 그 어떤 있습니다. 내용입니까? 아, 그 OK 예. 저축은행 쪽이 굉장히 어. 이상합니다. 공정위, 예. 금융위, 금감원이 같이 짜고 OK 저축은행을 봐주나? OK 저축은행이 오. 원래 저축은행을 하면 대부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예. 예 이렇게 동시에 때? 하면 안 예. 돼요. 근데 대부, 오, 보다 보니까 대부업체가 계열사에 세 개나 있어. 그것도 회장의 동생이 두 개나 100% 어. 자기 주주야. 자기 자기 100% 뭐니까? 지배하고 있어. 예. 이상합니다. 그런데다가 대구은행이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시중은행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어, 국민들이 그 싸게 대출 받을 수 있다라고 네. 해서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올려서 전국에서 영업을 할수 있게 만들어 졌거든요그런데 예. 대구은행의 최대 주주가 DGB 네. 대구뱅크, 대구은행 어. DGB 금융지주예요. DGB 금융지주의 최대 주주는 누굴까? 오케이입니다. 오케이. 근데 그러면 예. 소위 대부업체로 시작한 대부업체가 한달 한달 예. 한달이 두달이 예. 손자회사로 대구은행 시중은행을 만든 거에 시중은행의 손자회사를 만든 거에 예. 가지게 된 거예요. 예. 근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하는데 할아버지는 심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심사도 안 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네요. 이거 이거 그 내용으로 어. 아, 1 1시 기자회견은 저희가 오마이티비에서. 생생하게 네. 생중계로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자 아, 오케이저축은행 일본 예. 일본 거 맞습니다. 일본 일본, 아, 일본 자본입니다. 자본. 네. 하필 또 일본 자본으로 예, 최윤 씨가 네. 사마타 준인가? 아 그래요? 고 아, 일본 이름은 그래요. 거기 회장님. 기자회견 꼭 봐야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보내드려야 되니까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네네. 자 이거 한마디만 여쭙게요. 조국혁신당 지지율 떨어진다. 안 떨어졌는데요? 좀 관심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일각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 안 어떻게 떨어졌습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안 떨어졌고요. 예. 어 다만 어 저는 어, 굉장히 우리가 보니까 우리 전문가들이 많으셔서 굉장히 네. 건강한 맛입니다 음, 정책이나 법안이 건강한 맛. 예. 네. 매운 맛을 원하시는 음.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물론 그렇다고 마라탕 탕으로만 계속 먹을 수는 없습니다. 칼칼하고 시원한 매운맛. 아 시원한 매운맛. 칼칼하고 시원하고 한 매운맛. 건강한 맛 <laughs> 건강과 알겠습니다. 칼칼함 같이 잡겠다. <laughs>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주시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신장식 의원과도 만나봤고요. 저희 김병주 의원. 또 박봉규, 신장식 의원까지 수요일 순서 진행해봤습니다. 여러분 아침 9시에 박정희 핫스팟 매일 평일 아침 9시에 계속되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셔가지고요. 아침 9시에는 아, 오마이 TV 가서 박정호 기자 만나야지, 박정희 핫스팟 봐야지 이렇게 하루의 루틴으로 좀 만드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laughs> 여러분 매일매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아침 9시에 변화 없시 박종영 하스팟은 계속됩니다 내일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오후에도 오마이티비 계속해서 현장과 다양한 소식으로 찾아뵙니까요 계속해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